이번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Developer DevTools for Beginners에서 CSS 항목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설명들을 같이 한번 따라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자들이지 디자이너는 아니에요. 그래서 디자이너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옆에서 한번 살짝 보는 기분으로 여기 있는 에피소드를 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번에 소스 코드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럼 화면에 보면 contact.html이라는 파일이 있고 index.html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을 이제 라이브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show live 버튼 있죠? 여기에 요걸 클릭하게 되면 요것이 실제로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요것을 우리가 인스펙트 창을 열어서 보는 것은 다음 에피소드부터이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CSS 움직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CSS를 움직이는 것 작동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x.html 파일을 여시고 그죠? 여기가 add inline style입니다. add inline style에 index.html 파일을 열고 그런 다음에 style 이쁨 background color blue를 navbar에다가 추가해 보십시오. 요렇게 되도록 그죠? index.html 파일을 열고 navbar에 요걸 넣어준다는 거예요. 수정을 해야 되겠군요. 요걸 수정하려면은 remix to edit 오른쪽 버튼 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dit 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자, 이제 edit 됐죠?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뀐 게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바뀌었네. 색상인 거죠?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백그라운드 컬러가 없다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요게 인라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드에 HTML 태그 혹은 HTML 엘리먼트의 어트리뷰스로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트리뷰스로서 어떤 특정한 단어나 문장을 넣어서 디자인, 웹 디자인을 바꾸는 것을 인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다른 방식도 있죠. 인라인 방식 말고 contact.html 파일 가서 이번에는 여기 제목이 있나요? 인라인이 아니라 reuse styles on a single page with internal style sheet. internal style sheet라는 것도 있어요. 좀 전에는 인라인 방식이었죠. 이번에는 internal style sheet라는 방식으로 어느 한 페이지에 여러 스타일을 겹쳐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어느 한 페이지의 어느 한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을 인라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같은 종류의 엘리먼트 모든 것에게 다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인터널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널 방식이라는 방식은 contact.html 파일 여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만 추가할 거예요. 요걸 추가할 겁니다. 스타일에서 스타일 요것을 헤드의 메타 아래 헤드의 메타 아래 여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이 페이지 전체에서 li 엘리먼트 중에서 a 부분이죠. a li의 a 뭐 이거잖아요. 여기에 폰트 패밀리, 폰트를 커리어 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 폰트, 홈이나 컨택트가 표시되는 폰트를 바꾸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터널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하나의 엘리먼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모든 엘리먼트에 이게 다 적용되게 됩니다. 그죠? 한 페이지 차원에서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세 개가 적혀 있잖아요. 세 개 적히는 이유는 얘가 있으면 얘를 하고 만약에 웹 브라우저가 이 폰트를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이걸 쓰고 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걸 쓰라는 거예요. 이건 디폴트로서 모든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폰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면 폰트가 우리 눈에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은 디자이너가 보면은 폰트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눈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걸 적용하기 전과 그러니까 이걸 빼고 뺀 상태에서 컨택트 이죠? 잠깐만요. 바뀐 부분이 홈과 컨택트 이겁니다. 홈과 컨택트 이게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폰트 지금 보시는 거 이것과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했을 때 홈과 컨택트 글자 바뀐 것 같죠? 폰트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옵니다. 정확하게 확신 없습니다만 바뀐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페이지 차원에서 뭔가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을 인터널 방식으로 합니다. 그 인터널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설명이 나와있죠. LI 항목 중에서 A LI 항목의 A 그러면 LI A는 A selector that translates to any LI that contains A입니다. A를 가지고 있는 모든 LI가 되죠. A를 가지고 있는 모든 LI LI는 리스트란 뜻이고 A는 앵커예요. 앵커. 앵커는 웹 주소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앵커. 앵커는 배가 정박할 때 내리는 닷. 그것을 앵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룰셋. 어떤 룰셋을 멀티플 셀렉터즈 투 룰셀.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룰셋에 여러 개의 셀렉터 이게 하나의 룰셋입니다. 요걸 하나의 룰셋 규칙이 들어가 있는 세트란 뜻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 개의 셀렉터 요걸 셀렉터라 그래요. A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LI 그렇죠? 여기다 또 다른 셀렉터를 추가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H1도 여기다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H1을 넣을 수가 있겠죠? 다시 보면은 지금 현재 H1의 폰트 모양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 말고 H1도 추가해 볼게요. 그죠? 그러면은 H1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글자 모양, 폰트 모양이 바뀌었다는 게 느낌이 오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용어를 여러분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자가 개발 업무를 하면서 디자이너들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들과 소통을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많이 쓰이는 용어들 보면은 selec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select입니다. 그러니까 HTML 엘리먼트 혹은 HTML 태그 중에서 특정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걸 select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엘리먼트에 적용되는 디자인 규칙 이것을 룰셋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트가 하나밖에 없죠. 폰트 패밀리만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트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건 외에도 굉장히 여러가지 백그라운드 컬러라든가 막 별의별 걸 다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가 룰이에요. 룰. 그죠? 룰. 룰. 룰셋. 룰셋. 셀렉터. 셀렉터. 그리고 이거는 셀렉터즈 복수요. 그죠? 그죠? 이러한 용어들을 잘 알아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다음에 쭉 이제 데브툴. 데브툴도 한번 다뤄보겠네요. 컨택트 미에서 홈에다 인스펙트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에다 인스펙트. 그러면은 요 홈 엘리먼트에 대한 설명도 이게 딱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ref 해서 스타일 스타일이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정했던 셀렉터와 셀렉터들과 룰셋 룰셋에서 룰이 지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새로운 룰을 하나 더 추가해 볼 겁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폰트 패밀리 클리얼 뉴 클리얼 뉴 클리얼 이거 방금 우선 조금 전에 봤던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컬러 해서 컬러를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컬러 색깔을 마젠타 여기 있죠. 마젠타 컬러 마젠타 새로운 룰을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룰을 추가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다가
그냥 클릭하면은 이렇게 룰 들어갈 수 있도록 떠요. 컬러 넣으면은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색상들이 쭉 나타나죠. 그 중에서 M 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마젠타입니다. 엔터 치면은 이렇게 마젠타 색상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이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을 클릭하게 되면은 색상을 내가 좀 더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좀 바뀌고 있는 게 보이나요? 글자 색상들이 바뀌고 있는 게 보이죠?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화살표 있잖아요, 체크 표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지정했던 색상을 취소하는 겁니다. 취소됐죠? 다시 클릭하게 되면은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재밌는 것은 취소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컬러, 웹킷 링커,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컬러가 적용돼요. 그죠? 요 디폴트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좀 이따 우리 또 살펴볼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지정한 컬러. 우리가 지정한 컬러가 디폴트 컬러에 우선하죠. 우리가 지정하는 스타일이 디폴트 스타일에 우선합니다. 자, 그것이 밑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New Rule Set 에서 새로운 룰 셋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룰 셋이잖아요. 하나의 룰 셋이죠. 그러니까 LIA와 H1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엘리먼트에 적용되는 룰이에요. 그죠? 이것이 룰들 모아놓은 것을 룰 셋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룰을 추가하려면 플러스 버튼 있죠. New Style Rule 이걸 클릭하면 새로운 것이 하나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스타일을, 그리고 새로운 세트, 새로운 룰 세트를 만들 수가 있죠. 이번에는 A Hover로 바꿔줄 거예요. A Hover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Hover라고 하는 것은 sudo 클래스, sudo 클래스란 말도 앞으로 자주 듣게 될 텐데, sudo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유사해, 유사하다 말입니다. 클래스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콜론이 붙어 있고 콜론 뒤에 있는 이런 것들은 유사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CSS의 정식적인 스타일 클래스가 아니라 스타일 클래스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어떤 것이 유사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식인지는 우리가 뭐 딱히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한 분들은 또 CSS 관련 과목들이,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A Hover 해서 background color를 지정할 거예요. 볼까요? A Hover. A는 뭐죠? A는 여기 A잖아요. A. 앵커들입니다. 앵커들의 이 앵커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스타일을 우리가 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Hover. Hover. 아니죠. Hover. 이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에 A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A.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잠시 클릭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디자인 감각은 사실 좀 없어요. 막눈이라고부터 표현하죠. A Hover Background Color 이런 식으로 되도록 지정할게. Hover 흙으로 바꾸면 되는군요. 이것을 A 이걸 지워버릴까요? 지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걸 A 후반 그래서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밑에 있나요? 여기 있군요. 하고 그런 다음 색상을 뭘로 했던가요? 좀 전에 색상이 백그라운드 컬러의 그림이군요. 여기 오른쪽에 마우스 있는데 그림 보이시죠? 그린으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 A 후보 그린 네. 없어져 버렸군요. 백그라운드 컬러의 그린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뭐가 바뀌었는지 볼까요? 우리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그린으로 바뀌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도록 새로운 스타일 세트를 지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 세트가 두 개가 있겠죠? 밑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요 A가 또 있네요. 요것을 이게 A 후보였잖아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요걸 두 개를 만들게 된 셈이 됐는데, 요걸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진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지금 A가 두 개가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지금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둘 중에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A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치워버리는 게 맞겠죠? 근데 어떻게 지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디자이너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다뤄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후보 기능을 넣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것은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한 페이지에만 이렇게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 동시에 스타일을 지정해야 될 이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지금 페이지가 두 개가 있죠. 컨택트 미도 있고 홈도 있고 지금 두 개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두 페이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타일을 지정하고 싶다. 그죠?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라고 표현합니다.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를 지정하는 방식은 일단은 이전에 우리가 지정했던 것들을 몽땅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인터널 방식이었죠? 인터널 방식도 제거하고 그리고 인덱스 HTML에 있는 요거 인라인 방식이었죠? 인라인 방식도 제거하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처음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익스터널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죠. 보는 방식은 컨택트 HTML 파일을 열고 보죠. 다 제거를 합니다. 지금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할 텐데 새로운 파일 이름을 스타일 CSS로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 하면은 쿨 JS 파일이라고 디폴트 이름이 뜨죠? 이것을 스타일 CSS 파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스타일 CSS 파일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 적으면은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제거했던 것들 이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라인 방식으로 했던 것 그리고 sudo 클래스라고 했었죠. sudo 클래스 방식으로 했던 것 그리고 정식 뭐라고 했나 이걸 룰셋 정식인 셀렉터들의 룰셋을 지정하는 방식 이세 가지 방식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인터널 방식이었죠. 인터널 방식, 수도 클래스 방식, 그리고 인라인 방식. 요세 가지를 몽땅거려서 하나의 파일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얘는 익스터널 방식이 돼요. 익스터널 방식이 되면은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뒀다는 것을 다른 파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스타일을 가져다 쓸 HTML 파일마다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익스터널 파일을 만들어 두게 되면은 우리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이 파일, CSS 파일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모든 파일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CSS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파일들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링크 렐 스타일 시트 href에서 스타일 css 그죠? 파일 명칭이죠.
그것을 적어주면 됩니다. 어디다 적어주느냐 하니까 인덱스 HTML에 메타 밑에다 적어주고 그리고 컨택트 HTML에 메타 밑에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됐죠. 그죠?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두 파일이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두 파일 중에서 어느 한 파일만 영향을 받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택트 HTML에는 이걸 안 쓰면 돼요. 지워버릴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기는 인덱스 HTML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은 컨택트 HTML은 영향이 없죠. 그죠? 마우스 움직임에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볼까요? 그래서 컨택트 HTML도 바꿔줄 수가 있었고 CSS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다 해봤어요. 세 가지를 해봤죠. 세 가지. 첫 번째 방식은 인라인 방식이었고 그래서 이걸 인라인 방식으로 해봤었고 그리고 이걸 뭘 했었나요? 이것을 인터널 방식으로 했었고 그죠? 인터널 방식이고 CSS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전체를 익스터널 방식으로도 해봤었잖아요. 세 가지를 했죠. 네 번째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겁니다.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렇게 익스터널 방식 쓰듯이 쓰는 거예요. 이 익스터널 파일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남이 만든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쓰는 거. 익스터널 방식으로 쓰는 걸 CSS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방식은 요걸 복사를 해서 우리 이전에 넣어뒀던 인덱스 HTML의 링크 밑에다 부착을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HTML 밑에다가 요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개발자들 사이, 디자이너 사이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도 한두 번은 들어봤을 이름이죠. 그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부트스트랩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 뭐가 바뀌었다 그러네.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폰트가 이 폰트는 그대로고 밖에 외부에 있는 이 폰트들은 지금 바뀐 거래요. 바뀐 거랍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두 개를 펼쳐놓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